우리의 플라이트가 딜레이됐어요. 4시간. 안 돼. That means we are going to miss our blank flight as well. 자, 그러면은 이거 이 문장 보는 순간 떠오르시는 생각. 레이오버나 스탑오버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면 탭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레이오버, 스탑오버 뭐예요? 경유에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유할 때 비행기 갈아탈 때몇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4시간 딜레이 됐으면 다음에 이제 타야 될 그런 비행기를 어떻게? 지금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편이니까 바로 커넥팅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단어도 챙겨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일단, transmitting은 transmit. 이거는 전송하는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전송하는. 그다음 비번에 interrupting은 서로서로 와 맞물려주는.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는 이런 개념이고, exchanging은 이건 교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onnecting은 당연히 연결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제가 레이오버랑 스톱오버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이 나요? 레이오버, 스톱오버. 자, 비행기 당연히 타보셨죠? 다뭐그집 마당에 공항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오버랑 스톱오버 어떤 차이? 레이오버는 요런 상황, 몇 시간. 스탑오버는 아예 나이트 보내고 그 다음에 타는 거.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나요. 예전에 요거 한번 문제가 나왔던 청해로 나왔었나? 기억이 있어서 일단 말씀 좀 드립니다. 항공편에 관련된 거는 많이 나와요. 그 매회. 그러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